있다면요, 그 사진 찍는 거랑 그 다음에 동영상을 조금 만져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컴퓨터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는 꺼주시고요. 모니터 잠깐 꺼주시고 휴대폰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어플 다 다운 받으셨나요? 네. 자, 네,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건데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현재 미래도시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온라인 마케팅이랑 디지털 경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SNS로 함께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해서 소셜 여행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바로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유럽으로 또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또 가게 돼서 또 좋은 인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꿈이에요. 이게 전 세계 200개 마을 이장되는 게. 응원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온오프라인으로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미지랑 영상에 대해서 어떤 게 차이가 나는지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포크온더, 스냅무비, 비디오쇼, 마지막으로 유튜브까지. 되게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쉽게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저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같은 사진이죠. 그런데 여기 왼쪽, 전이 좋으세요? 후가 더 좋으세요? 네, 이게 제가 간단하게 포토원더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편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농산물을 찍거나 아니면은 행사를 하실 때 사진을 많이 찍으시게 되잖아요. 왜냐면은 안 찍어서 아무도 모르면은 행사는 행사대로, 그리고 그 효과는 나만, 우리 주변 사람들밖에 모르기 때문에 사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왕 올릴 거 조금만 손가락으로 몇 번 터치만 하면은 사람들도 보기 좋게 만들 수 있는 게 오늘 이제 배워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아까는 사진을 가지고 제가 이쁘게 편집을 했었어요. 근데 같은 장소인데 하나는 사진이고요, 하나는 영상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그 아르헨티나 이과수 폭포라는 곳이거든요. 그때 가서 제가 장성혁 대표님 보셨나요? 네. 네. 그분이랑 제가 같이 갔었어요. 두 명이서. 그래서 하나는 같은 장소지만 사진이고요, 하나는 영상으로 만들었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생동감이 오른쪽이 조금 더 많죠. 그리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사진보다는 영상이 더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거까지 다 편집을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쉽게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포토원더예요. 포토원더인데, 자, 지금 제가 실습으로 하면서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요거 별표 보이시죠? 별 어플. 요거 실행시켜주세요. 자, 어디서 있는데요? 이거는 미리 다운받아 주셔야 돼요. 포토원더. 포토원더 됐어? 다운받았어요. 자, 이 화면까지 나오시면 됩니다. 선생님. 다운 안 되신 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아직 다운이 들어갔거든요. 아, 그래요? 선생님. 자. 네. 오늘 어차피 실습을 하고 바로 결과가 남는 거니까, 이왕이면은 사진 있으시면은 농장 사진 있어요. 네. 네. 현장에서 있는 사진으로 바로 하셔도 돼요. 자, 제가 어디 들어갔냐면요, 여기 로어플 들어갔습니다. 별표 막대처럼. 이거는 여기 보시면 플레이스토어 여기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럼요. 여기서 포토 원더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돼요. 포토 들어서 그냥 들어서 합니다. 자, 사운드 다 되셨죠? 네. 자, 첫 번째. 오늘 여기 두 개 배워볼 건데요. 처음에 편집 눌러주세요. 자, 편집이 나오면 사진 하나를 여기서 이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편집하고 싶은 사진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편집이요? 네. 자, 들어왔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선정된 사진이랑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처음 화면에서 제가 여기 편집을 눌렀어요. 편집을 누르고, 편집을 누르시면 본인의 휴대폰에 있는 사진들이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사진 하나 골라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는 안 나오는데 하단에 보시면 편집, 성형, 꾸미기, 특수 효과, 다양한 효과들이 나오죠. 네. 이거 다 안 쓰셔도 돼요. 네. 몇 가지만 쓰셔도 되고요. 뭐 있다고 다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에 보시면 꾸미기라고 보이세요? 네. 네, 꾸미기에 눌러보세요. 꾸미기로. 자, 그러시면 데코 액자 나옵니까? 꾸미기 눌러보시면 여기 데코 액자라고 있어요. 네. 거기 보시면은 효과들이 이제 오른쪽으로 살살살 넘겨보세요. 손가락으로. 하단에. 그래서 한 번씩 눌러보세요. 자, 저기 보시면 꾸미기에서 데코 액자. 두 번째에 있어요. 네, 그러면은 하단에 효과들이 나오죠. 네. 거기서 원하시는 걸 하나 골라보세요. 뭐가 마음에 드세요? 바꾸고 싶으면? 네. 화면으로 바꾸고 싶으면? 아, 바꾸고 싶으시면 그냥 다시 들어가시거나 다른 것도 누르시면 옆에 거 다시 누르면 되는 건가? 네. 일자를 잘못 누르면 영점이 될 것 같아요. 자, 고르셨죠? 그러면은 우측 상단에 체크 표시 보이시죠? 네. 그거 누르시면 적용이 됩니다. 자, 그 순간 이제 타임즈에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자, 데코 액자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말풍선이라고 있어요. 네. 말풍선. 네. 자, 아까 꾸미기에 데코 액자에 옆에 보시면 말풍선 있습니다. 말풍선 눌러주세요. 자, 여기 말풍선이라고 있어요. 네. 꾸미기 누르시면 제일 오른쪽에 말풍선이라고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클릭하여 편집이라고 나옵니다. 거기를 손가락으로 한번 터치해주세요. 그러시면 이제 거기다가 말풍선에 들어갈 말을 쓰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 농장 사진이다. 그럼 내 농장 이름이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저긴 여기 저는 여기 옥산휴게소에서 찍은 거라서 옥산휴게소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집 현장. 자. 네. 자, 글자 써보셨으면 아까 액자처럼 또 오른쪽으로 한번 밀어보세요. 밑에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지금 하단에 뭐 고래 한 마리 안 보이세요? 밑에 고래 같은 거? 고래 있고 그걸 오른쪽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클릭하시면서. 클릭을 해서 넘겨요? 아니 클릭 안 하시고 넘기시면서. 글씨를 찍고요? 네, 글씨 찍으시고. 체크하고. 네.
체크하고? 네, 들키시셨으면 주황색 체크하시고요. 고래를 이렇게 하고 고래를 눈매보리라고 누르시면 누르면 바뀌어요. 아, 이거 말씀판이 있는 거냐? 자, 그러면 이거를 주고 마음에 드시는 거 찾으시면 돼요. 자. 자, 찾아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막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에 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거를 옮길 수가 있어요. 보시면 거기 가운데다가 손가락을 갖다 대시고요. 움직여 보세요. 그래,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딱 놓으시면 돼요. 너무 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측 하단에 요거 요거를 눌러보시고 줄였다가 회전도 해보시고 돌려보시면 돼요. 이렇게 닫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체크. 저장 및 공유 누르면 돼요. 여기 체크로 돼요? 네. 자. 자, 이렇게 다 되셨으면 이제 우측 상단에 저장 및 공유 눌러주세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바로 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으로 바로 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어디 저장되냐면 갤러리에 저장이 돼요. 네. 포토원더라는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거든요. 거기서 저장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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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은 사진은 뭐 치는 걸로? 네, 크게 정해져 있어요. 아니, 자기가 확률이나. 자, 소리가 올렸어요. 죽을 때까지 안 되는데. 자, 저장 다들 해보셨죠? 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는 콜라주입니다. 콜라주. 콜라주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자, 첫 번째 화면에서 콜라주 눌러주시면 됩니다. 콜라주를 또 눌러보시면 이렇게 사진을 총 9장까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4개에서 5개 정도 한번 눌러보세요. 카톡 그랬더니 카톡도 안 끊으셨네. 한 네다섯 개? 그 정도 눌러주시면 돼요.
아홉 개를 꼭 해야 돼요. 아홉 개까지예요. 아홉 개까지. 아홉 개까지. 하고 싶다. 자, 다 되신 분들은 콜라주 시장 눌러주세요. 뭐에 훌륭할 겁니까? 요거요? 보여드릴게요. 아, 사가신 게 있어요. 농장 사진이면 제일 좋아요. 하시는 일 관련된 사진. 자, 요렇게 지금 자동으로 내가 선택한 사진들이 이렇게 배열이 돼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옆에 밑에 보시면은 템플릿이라고 있죠. 이게. 그거를 눌러보시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배치를 좀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때그때 맞게. 동그란 것도 있고요. 뭐 이렇게 각진 것도 있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옆에 레, 옆에 보시면은 프레임이라는 것도 있어요. 프레임. 네. 자, 아까 레이아웃 눌리신 상태에서 다 보셨으면 여기 밑에 X가 있어요. X. 그거 누르시면은 그거 그대로 저장되면서 다음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자, 레이아웃. 자, 콜라주 시작 눌렸어요. 그 다음에 템플릿 누른 겁니다. 템플릿.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레이아웃. 레이아웃. 콜라주 시작을. 자, 레이아웃에서는 틀을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틀. 왔다 갔다. 배치라고 보시면 되죠. 자, 배치를 다 고르셨으면 우측 하단에 X 눌러주시면.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 옆에 프레임이라고 보시죠. 네, 템플릿 누르시면 프레임. 프레임 누르면 프레임이 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액자라고 보시면 돼요. 프레임 하시라고요? 네. 프레임 눌러보시면 액자 색깔이나 모양을, 네. 무늬를 바꿀 수 있어요. 자. 네. 요것도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시고 우측 하단에 X 눌러주시면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템플릿 오른쪽에 보시면 멋대로라고 있죠. 네. 정말 멋대로 시켜요. 눌러보세요. 네. 이것도 역시 보시면 밑에 레이아웃이랑 배경 두 개 나오시죠. 네. 그거 한번 클릭해서 원하시는 거 한번 눌러보세요. 배경에 보시면 이쁜 것들이 많아요. 뭐하시다. 아니야, 옆에서. 아니, 공부 못하는 사람이죠. 애기도 아니고 그냥. 다들 한 카톡방에 같이 계신 건가요? 아니, 방해하는 것도 모르는 거 재밌어 죽겠구만, 오늘 수업이 지금. 같이 안 가봐준다고. 같이 안 가봐준다고. 자, 배경 해보시니까 여러 가지 좀 있으시죠? 네. 거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배경에. X. 또 눌러주시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너무 많으니까 몇 가지만 이렇게 쓰셔도 효과가 훨씬 나은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저장 및 공유까지 눌러보겠습니다. 저장 공유. 네, 우측 상단에 저장 공유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서 평소에 앉아있는 분? 네. 자. 자, 요렇게 하시고 저희 지금 이제 찍은 거를 한번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갤러리 들어가세요. 갤러리.
자, 각자 갤러리가 좀 다르게 생기셨을 텐데 폴더를 쭉 보시면 포토 원더라고 생겼을 거예요. 갤러리에 이렇게 잘 보시면 뭐 카메라도 있고 카카오톡도 있고 포토 원더가 생겼어요. 포토 원더 네, 거기 폴더에 들어가시면 아까 했던 첫 번째 사진이랑 두 번째 사진이 있을 겁니다. 안 되시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갤러리에요? 네, 갤러리에. 나가시면서 자, 여러분 페이스북 들어가 주세요. 페이스북에 금산 소셜 연구그룹 들어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여기 보시면 위에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금산 소셜 연구그룹. 자, 스마트폰으로 여기 보시면 이 친구 보이시죠? 페이스북. 네, 여기 누르시면은 여기 상단에 요거 돋보기 누르셔가지고 금산 소셜 영농 그룹이라고 쳐주시면 돼요. 금산 소셜 영농 공개도 가입돼 있을 텐데요. 네, 여기 다 가입돼 있으실 거예요. 요 표시 누르시고 네. 들어가 주세요. 보시는가요? 자, 들어오실 분들은 여기 게시 눌러주세요. 게시. 자, 게시 눌러주시고 내용 입력을 포토 원더 시스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포토 원더 시스템. 네. 영어로 써야 돼요? 영어로 쓰시면 뭐. 영어가 러시아어로 써도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사진 올리는 거 여기 아시죠? 여기 산 모양처럼 돼 있는 거. 요거 밑에 이제 네 가지 하는 거 중에 자, 아까 한 거 제일 먼저 나오실 거예요. 예. 1번, 2번을 순서대로 클릭해주세요. 이렇게 숫자가 매겨집니다. 네. 받으신 분들은 완료. 네, 승인 다 했어요? 몇 개? 아까 한 거. 아까 저희 실습한 거. 실습한 거니까 두 개. 그 다음에 완료 눌러주시고요. 아까 제가 어디 들어갔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은 산 모양 있어요, 산. 사진 올립니다. 찾으셨어요? 네. 그 다음에 다 되신 분들은 게시. 자, 알림이 막 오죠. 지우는 건 게시로 삽질 것 같아요. 자, 1번. 자, 다른 분들 하신 거 함께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육상진 대표님 거. 오우, 어디, 농장 사진이네요. 오미자 농장. 육상진 대표님 어디? 육상진 대표. 어디 계신가요? 마이크 안 돼? 멋집니다. 그 다음에
강석진 대표님. 어, 예. 어, 이거 어디 사진인가요? 적상 사진. 적상 사진. 아, 어, 타임즈에도 나오셨네요. 아, 벗으시죠. 네. 그 다음에 송선영 선생님, 포토 데스. 내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예. 네. 빠졌네, 좀. 무슨 사요? 이거 수육 양용 있나요? 예. 수육 양용. 아까 땀 많이 콜라 좀 미쳐 못했어요. 아, 네, 우영나 선생님, 어디 계세요? 네, 아, 또. 이건 하나 해줘야 하나? 어? 민들레 밥, 이런 거. 몰라요. 계란 거. 네, 요거 제가 한 거고요. 보시고, 여기 좋아요랑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세요. 그래, 대신을 해 올려야 돼. 마무리 패션도 올라왔네요. 대신을 해 올라갔네.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사진만 평상시에 몇 개 찍어 놓으시면 이렇게 그냥 앉은 자리에서 편집하고 바로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가족들 행사할 때 또는 농장 팜파티할 때 그때그때 찍으셔가지고 그날그날 왜냐면 SNS도 속도가 생명이니까 빨리빨리 올리실 수 있어요. 자, 안두경 선생님. 울산으로. 울산으로 왔다 오셨구나. 저희 가게에요. 아, 이렇게 또 화면으로 보니까 또 세상 가슴이 떨리네요. 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하나 이렇게 그냥 따로 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손가락 몇 번 터치해가지고 하니까 효과가 훨씬 더 좋죠. 네. 보는 사람들도 본인이 찍으셔도 다시 가슴이 떨린다고. 네. 자, 지금 배웠던 게 포토 원더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쓰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보시면은 여기 스냅무비라고 있어요. 여기 요 파란색 날 육각형 보이시죠? 스냅무비 요거 클릭해주세요. 안 깔려 있으신 분들은 스냅무비라고 해서 로드메이커, 로드무비 메이커라고 나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주세요. 지금 되돌아가기라니까 예심을 취소하시게 쓰여있구나. 그냥 스냅무비라고 해서 요렇게 나옵니다. 요거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네. 뭐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야 되나? 그렇지. 자, 요거 다운받으신 동안 잠깐 여기 어플 설명드리면 아까는 저희가 이미지로 좀 이렇게 편집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동영상으로 편집하는 거예요. 동영상. 왜냐면 사실은 우리가 사진보다는 동영상이 좀 더 실감 나잖아요. 네. 현장감이 더 있고. 근데 그거를 쉽게 찍기만 찍으면 알아서 해주도록 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뭐 많이 써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비바 비디오나 뭐 매지스토나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요거 장점은 뭐냐면 짧아요. 30초? 길어요. 근데 길으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기 네. 동영상 올리면 길으면 올라가질 않아요. 뭐 그것도 그렇고요. 길면 안 봐요 사람들. 네? 안 봐. 아 그런가요? 네. 근데 들어가 진짜 뭐 이게 동영상 보내주면은 네. 아 용량도 크면 안 되죠. 카톡 같은 경우는 30초인데 짧게 해야지. 네. 길게는 소용 없더라고요. 맞아. 저도 막 보면 1분 넘어가면 잘 안 봐요. 아, 안 봐. 제가 관심 있지 않는지 당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짤막짤막하게 전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 다운받으셨죠?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편집을 해준 모양이죠? 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요거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클릭이죠? 첫 번째 거? 아, 잠시만요. 좀 연결 좀 할게요. 시작하게 하면 되나요? 네?
16쪽 9 누르야 되는 거 또. 자, 요 화면 나오시죠? 예. 자, 16대 9가 이제 가로로 보시는 네. 거예요. 화면 비율이에요. 네. 근데 스마트폰은 이제 주로 전 16대 9 추천드립니다. 네. 눌러주세요, 16대 9. 자, 그럼 바로 카메라가 나오죠? 네. 자, 잠깐 아직 찍혀주시고요.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숫자가 나옵니다. 요거 왔다 갔다 하면 1초에서 3초까지 되거든요. 그게 한 영상 커트의 재생 시간이에요. 어디 있는 게요? 여기. 네. 숫자 2. 1초. 제가 누르면 3초까지 올라가요. 다시 누르면 1초. 자. 그래서 지금은 3초로 놓을게요. 3초. 3초로 세팅하시고요. 아, 예. 이게 몇 초잖아요. 자. 아, 누르면 3초 동안 이게 돌아가요. 그래서 한번 찍어주세요. 3초 동안. 네, 숫자 누르면. 네, 숫자 누르면 이렇게. 분홍 색깔로 바뀌어요. 그때 동안 찍으시면 돼요. 찍으면 돼요? 네. 동영상이겠죠? 네, 동영상이. 움직이셔야 돼요. 사진처럼 가만히 있으면. 이가 나와 있거든? 네. 이가. 이거 화살표. 화살표 올려보세요. 화살표를 눌러. 아니, 꺼지질 않지, 3자가? 네. 아니요, 3자가 왜 고래가? 분홍 색깔로 될 때만 찍히는 거예요. 아. 눌러야 되는 거예요? 한번 클릭. 한번 클릭. 말 안 하는 사람 치고 해요. 끝나네. 3초 후에, 자, 제가 눌러볼게요. 자, 보세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딱 누르면 3초 동안 돌아가죠. 그때 찍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3초짜리를 한 7개 정도. 이렇게 30초니까. 이 정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 개 한번 찍어보세요. 한꺼번에. 길게는 네. 길이는 3초 단위로 짧게 3초 귀찮을 네. 거예요. 자, 그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완성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서로 지금 카메라만 3분은 자세히 취해주세요. 꼭 말하는 사람도 모르시네요. 보세요. 끝났어. 예. 죽어요. 몇백 분이나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금. 여기서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측 여기 좌측에 화면 전원 있거든요. 그럼 셀프 카메라 보세요. 내 얼굴 나오는 거. 네, 잘생기고 이쁜 내 얼굴도 한번 찍어주세요. 셀프 카메라 찍을수록 안경을 입으니까 네. 이게 이상해 나와요. 이게 화면이 무슨 말인가 때문에 자, 저도 찍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셀프를 찍을줄 몰라서 나무 다 당연히 이것도 다 찍어내겠죠. 안녕. 아, 다 찍으니까 안 찍으니까 보이지. 자, 다 찍으셨죠? 자, 여기 내가 찍은 현황을 여기 보시면은 밑에 여기 15초 나오죠? 밑에. 예. 각자 지금 찍으신 횟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15초 나오네. 그건 이제 각자 찍으신 초. 24초 나오네. 네. 그래서 어떤 거는 3초, 어떤 건 2초 조절하시면서 찍으실 수 있어요. 네. 3초까지. 설명을 누르니까 이제 끝났네. 네, 이제 다 차신 거예요. 네, 이게 30초 내외거든요. 자, 다 되신 분들은 여기 X 눌러주세요. 저장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것도 평생 안 돼요. 저장을 안 했는데 이제 넘어갔는데. 자, 요 화면 나오세요. 요 화면. 네. 자,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볼게요. 자, 저 봐주세요. 보시면은 여기 세 가지 이제 편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촬영 영상 목록을 한번 눌러보세요. 숫자, 샷 나와 있는 거. 아, 자, 내가 찍은 게 나오죠? 예,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거를 먼저 제일 처음에 두고 싶고, 이거는 중간에 두고 싶다 하시는 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꾹 눌러서 이동시킬 수 있어요. 순서를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 얘는 안 찍혔으면 좋겠어. 그래서 네. 삭제 누르시면은 휴지통 누르면 삭제시킬 수 있어요. 방향은요? 돌아가라고 거꾸로 되실 때도? 아 그거는 이제 여기 저장된 그걸로 막 해도 돼요. 그래서 이게 막 왔다 갔다 하시면 뒤죽박죽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화제는 일단 나오는데 더 나온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 이걸 이렇게 하면 나가는 거예요? 방향 돌려야 이렇게 돌아가고 이쪽으로 되게 거기서는 안 돼요. 자, 다 되셨으면 밑에 V 체크 있죠? 네. 네, 누르시면 다시 여기 돌아오세요. 찍은 건 아까 많은데 왜 6장만 나오나요? 거기 찍히게 다 찍힌 거예요. 아니면 안 찍힌 거죠? 아까 뭐 7명을 좀 찍혔잖아요. 거기 나오게 지금 찍혀있는 현재 상태. 아, 여기 다 나오는 위치로. 근데 찍을 때 핸드폰은 항상 이렇게 해야지 정반. 보통 이제 같은 각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막 돌리면 네, 막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자, 두 번째 배경음악 여기 가운데 또 클릭해 주세요. 자, 영상의 묘미는 배경음악입니다. 묘미 건조하지 않게. 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재생 표시 한번 눌러서 음악을 골라보시면 돼요. 음악 옵션이라고 나오는데? 밑에 내려보시면 돼요. 음악 옵션 버튼을 누르세요. 자, 소리 안 나오시는 분들은 여기 X대 있으실 거예요. 네. 그거 켜주세요. 네. 아, 좋아요. 자, 조금만 주셔주세요. 원하시는 무드의 또 배경의 음악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 고르신 분들은 여기 하단에 체크 눌러주시면 됩니다. V 체크. 자, 음악 다 고르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 뭐죠? 마지막 있는 거? 네. 날짜 및 시간인데 여기 눌러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두 가지를 하나,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첫 번째는 날짜 및 시간.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문구거든요, 이게. 엔딩 크레딧이라 그러죠. 이거를 클릭하시면 그냥 오늘 날짜랑 시간 나와요. 근데 나는 조금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뭐 예를 들면 뭐 방울이 펜션에서 이런 것들, 문구를 넣으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직접 문구 입력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40자 이내로 써주시면 돼요. 10자 40자요? 네. 뭐라고 써요? 뭐 금산농업기술센터 교육중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또는 본인의 사업장 이름 쓰셔도 되죠. 기술센터 수업중. 여기다가 뭐 자기 전화번호 연락처나 성함을 쓰셔도 되겠죠. 왜냐면 영상을 보시고 마지막에 연락을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여기 체크가요? 네. 다 하신 분들은 하단에 체크 눌러주시고. 근데요 선생님. 네? 전에 찍은 거하고 요번에 찍은 거하고 하트하려는 안 앞에서요. 따로. 아, 다시 날짜도 내리내는 거예요 일단? 날짜 넣으시고 싶으면 넣으시면 돼요. 날짜는 자동으로 들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까 위에 거 하면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넣으시고 싶으시면 따로 치셔야 돼요. 치시면 되죠. 자, 다 되신 분들은 여기 브이치. 자, 요 화면 나오시면 됩니다. 그 화면인데.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하신 분들은 우측 하단에 다음이라고 있죠? 네. 다음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뭐 이렇게 효과들 나오는데 이거는 뭐 클릭해보시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완료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알아서.
길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아까 그거는 하나 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하고 계세요? 필터, 뭐, 드라이브. 네, 인코딩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네, 그거 하시고, 완료. 이거 하지 말고? 그거, 뭐, 한번 해보셔도 그냥 껍데기 입히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자,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오늘은 쉬운데 내일은 어려워. 네. 정은 나가면 바로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아, 저희 강의 안 있으니까 거기 보시면 돼요. 어디 있어요? 다 올려드릴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다 올려드려요? 금산 농업 페이스북 그룹에. 저는 이제 70%인데요. 벌써 다 되신 분들 계시다고요. 휴대폰이 싼 거는 빨리 안 됩니다. 아,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영상에서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 우리가 이제 한 초, 한 초. 아니, 근데 이제 용량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너무 크면 안 되고. 페이스북 용량이 제일 어렵다고 내가 제일 늦게 된다. 아까 버려. 아니, 아까 했는데 내가 잘 안 돼. 어, 저도 잘 안 돼요. 어, 100%! 자, 지금 다 드신 분. 몇 퍼센트 남았어요? 몇 퍼센트 남아요? 몇 퍼센트 남으셨어요? 예? 몇 퍼센트 남으셨어요? 76%. 46%요? 76. 76? 거의 다 되셨네요. 몇 글자판이 나온 거예요? 어, 이렇게 나오시면 이제 다 되신 거예요. 몇 글자판이 나와요? 아, 그, 기본하게 있는 거. 아직도 안 나온 사람은 빼놓고 그냥 해요. 잘 기억하다가 안 되셨으면 먼저 받아버리겠습니다. 자, 이거 역시. 나와보시면, 갤러리에 들어가시면, 스냅무비라고 해서 또 폴더가 나와있어요. 무조건 나가는 거. 자, 밖으로 나와보시면, 아까 우리 포토원더가 새로 생겼었잖아요. 네. 폴더가. 이거는 스냅무비라고 해서 또 나와있어요. 자, 홈버튼 눌러서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이 찾아보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스냅무비가 찾으라고요? 네. 생겼을 거예요. 하나 네, 딱 이렇게 해가지고. 갤러리에 스냅무비라고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 들어가 볼게요. 아까 금산 소셜 연문구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에 금산 소셜 연문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시. 게시 눌러주시고 스냅무비 실스. 그 다음에 영상 올리고 싶으면 뭘 눌러야 될까요? 여기 중에서 스냅무비. 그렇죠, 여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은 제일 첫 번째 최근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순서가. 그래서 요거 눌러주시고 완료. 완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게시. 완료 게시.
완료? 네, 완료 누르고 게시 눌러주시면 돼요. 완료 누르고 게시 눌러주세요. 자. 이거 아니죠. 자, 신흥숙 선생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몇 프로 됐어요? 자, 네, 살짝 화면이 그래요. 두 개 찍으셨네요. 아니, 이게 찍었는데 나한테 안 붙었어요. 자, 다음 분 거. 네, 육상진 선생님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지 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위치가. 방향을 카메라를 잘못 잡았네, 카메라를. 수뇌부의 실습. 네, 교육 중 촬영. 자, 다음 부 거도 볼게요. 여보, 너는 포토원 누구? 장종환 선생님 거. 네. 자. 네. 아, 근데 누가 저기 사시오네. 아, 위치가 딱 나오네요. 각도가 카메라. 자, 또 아직 송준호 선생님 거. 맛있는 걸 혼자만. 딱 걸렸습니다. 네, 제 것도 한번 볼게요. 맨날 연습해야지.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송선영 선생님 거 안 올라갔어요. 영상이랑 같이 안 올라갔어요. 이게 영상이 빼면 돌아가는 건 안 올라간 거예요? 여기 지금 글만 올라갔어요. 지금 선생님, 네. 수뇌부의 동영상 하는 거, 네. 하는 거 올려 봅니다. 아, 나가는 거, 네. 아니, 자,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모님 간식 나왔어요. 간식 좀 드시고요. 간식 메뉴가 뭐예요? 간식 메뉴는요, 무예요. 이거 잘 먹겠습니다. 내가 급히 얘기한 거예요? 문의하는데? 아까 문의했을 때 급히 얘기한 거예요? 아. 저번에 수업 하다 말아가지고 그거 하나라도 알고 갔어. 이번 강소롱에서 진행하는 것은 확실히 확실히 하고 나가야지. 짚고 넘어. 오케이. 이게 1,200만 원짜리 교육이 아니에요, 지금.
200만 원짜리 교육이 아니니까 열심히들 하세요. 뭘 지워달라고? 이거는 요금만 날리면 지워지는 거고 게시물을 올렸어 안 올렸어? 안 올렸으면 됐어. 그건 지운 문제인데 아니 그 사건 위에 한 옷은 마찬가지로 있어요. 이게 뭐 저기 소개팅 같은 거 아니야? 이거 소주. 나 하는 게 있죠? 나만 보기만 들어왔는데. 나만 보기로 신부 공연 아치 이거 선만 있으면 꽂을 수 있어요. 선만 있으면.
아니 실행 계획서 쓰고 한 거. 저기 저 강소롱 실행 계획서 아니 쓰라고요. 확인하러 갈게요. 찍어오셔서 일시 못 쓰신 분들은 제가 드릴게요. 쓰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요, 그냥 맡기려고 해야 돼. 네, 그래요, 그거 쉬셔요. 친구 추가 드렸는데 예? 요청 제가 아까 했던 거 자동으로 찍으니까 자동으로 되던데 아직 안 돼 있었어요. 저기 그 이번 강소롱에서요 일이 안 되는 부분들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좀 일찍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꼭좀 일이 확실히 종료가 될수록 좀 해주세요. 네? 마무리 수업이 지금 한 이 과정이 심해 과정인데요. 이 과정 속에서 한 번도 나고가 되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 수업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완료가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6시 반에 좀 일찍 오세요. 안 하신 분은 자 지금 이게 이제 제가 양평의 농장, 둥글레 농장 체험을 간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스냅무비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짧게 짧게 3초 단위니까 이런 식으로 짧게 네. 소개 영상. 짧게 짧게 했어도 이어지게. 네. 연결하게. 그렇죠. 네. 약간 시간 순서대로만 유념하시고 배치만 해도 효과 있는 동영상 만드실 수 있어요. 시간 순서대로만. 그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 자 그 다음에 저희 스냅무비까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비디오쇼라는 어플 다 다운받으셨죠? 네.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비디오쇼? 요거는 동영상을 편집하는 어플이에요. 스냅무비랑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자, 잘 보세요. 아까 스냅무비 써보니까 편리하긴 편리한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카메라가 자기 멋대로 된 것도 있고 네. 네. 자막도 넣을 수도 없고 내가 길이를 3초 이상 내가 할 수도 없고 그거는 초보자용을 위해서 쉽게 만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조금 많이 구현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걸 가르쳐드리는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농장 일 하다가 또 컴퓨터 가가지고 올리고 편집하기 복잡하잖아요. 시간도 없고. 그때 그때 바로 할 수 있는 어플이 이거거든요. 그 현장에서 바로. 제가 이거를 남미 여행 갔을 때 그 인터넷도 잘 안 돼요. 거기는. 근데 버스 타고 다니면서 제가 했던 모든 것들을 요 어플로 다 했었거든요. 40일 동안. 딴 거 안 쓰고 컴퓨터 안 쓰고
충분히 가능해요.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독도 갈 때 이제 자전거 연습하는 건데 요걸로 제가 활용해서 편집을 한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이랑 영상이랑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요거는 뭐 영상으로 찍은 거고 배경음악이랑 자막이랑 다 쓸 수 있거든요. 소리가 안 나서 그렇지. 요거를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디오쇼 들어가 주세요. 오늘 엄청 감겨. 자. 아,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가 오늘 쓸 실습용 동영상이랑 사진 3개씩. 사진 3장, 그 다음에 동영상은 뭐 5초 이상 안 넘기도록 해서 3개. 그렇게 지금 찍어주세요. 없으신 분들은. 있으신 분들은 쓰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동영상. 3개를 찍으라고요? 네, 5초 이내로. 지금 이거를. 네, 여기 이제 카메라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찍어주세요. 있으시면 쓰셔도 되고요. 아까 그거 쓰시면 그거 연결 안 돼 있어요. 별로 돼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통으로 돼 있어요. 통으로. 5초 이내로 해서 3개. 동영상 3개, 사진 3개. 서로 찍어줘. 머리 염색해봤는데 네? 네네. 이것도 페이스북 올릴 거니까 너무 막 섹시하거나 그런 건 자제해 주시고요. 네, 그거는 혼자만 보셔야 되니까. 하나만 있으면 되겠어요. 동영상 두세 개 해주세요. 두세 개. 세 개 찍어주세요. 5초짜리? 5초 이내로. 네. 너무 길면. 길은 어떻게 되겠어요? 길은 짧은 거. 길면 되게 지루해요. 영상이. 자, 다 찍으셨죠? 자, 그러면은 비디오 쇼를 눌러주세요. 요 화면 나오시면 됩니다. 비디오 쇼 누르면. 처음에 그거 나오신 분들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겨보세요. 그거 설명서거든요. 오케이라고 하면 돼요. 네. 펜슬 오케이. 찍어주세요. 그러면 이 화면 나오실 거예요. 사진 동영상 누르는데? 아니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자, 여기까지 다 되신 분들은 자, 저희 쓸 거는 이건데 사진 동영상은 말 그대로 사진을 연성으로 해서 동영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거 아니잖아요. 네. 동영상, 아예 진짜 동영상이잖아요. 그래서 동영상 편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상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갤러리를. 그래서 카메라로 들어가면 보통 다 있어요. 아까 찍은 거. 카메라 눌러보실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카메라 모양 돼 있는 거는 동영상, 나머지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진 한 3개, 그 다음에 동영상 3개 딱딱딱딱 클릭해 주시면 밑에 여기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하나를 내가 쓰고 싶은 거. 네, 사진 3개, 영상 3개.
동영상 편집으로 들어가고요? 네, 동영상 편집. 하는 것도 할까요?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스토리 순서대로. 시작 눌러주세요. 네, 다 되신 분들은 시작 눌러주시고요. 자동 재생되니까 여기 가운데 화면을 꼭 한번 클릭하면 정지가 됩니다. 이시 정지. 네. 아니 사진이잖아요. 이게 지금 사진도 카메라를 찍었잖아요. 동영상 아니에요. 여기 사진을 찍게 찍을 거예요. 사진을 찍을 거예요. 자, 아, 이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지금 내가 편집하고 싶은 것들을 다 담으셔서 이 화면 나오셨죠? 네. 자, 밑에 하나씩 보겠습니다. 밑에 테마 처음에 보시면은 뭐 보정도 있고 딸기도 있고 자연도 있죠. 그거 한 번씩 클릭해 보세요. 하나씩. 뭐를요? 딸기 이런 거요? 딸기나 뭐 자연이나 한번 클릭해 보세요. 옆으로 쭉 하시면 여러 개 있거든요. 자, 이 테마는 뭐냐면 한번 클릭함으로써 사진이랑 뭐 이런 알아서 좀 해주는 거. 편하게. 딸기 누르면 뭐 딸기 나오죠.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어요. 그 바쁘실 때는 요 테마 하나만 누르셔서 꾸미셔도 충분하시다. 자, 자 가운데 화면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필터 있습니다. 필터. 자, 필터는 뭐냐면 화면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가 회상하는 화면 때문에 흑백이 괜찮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흑백으로 바꿔버리면 화면 흑백으로 바꿔요. 자,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 영상을 만드실 때 영상 스토리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 눌러만 주시면 돼요. 이거 시험 봐요? 네? 시험 봐요? 시험 봐요. 자. 그 다음에 필터 옆에 뭐 있습니까? 음악. 음악. 배경음악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자, 여기서 미리 보시면은 미리 제공되는 음악들이 몇 개 있어요. 휴일도 있고요, 미소도 있고요, 행복한 뭐 기억. 거기서 이제 고르실 수 있어요. 다운받은 순서만 넣는 거죠? 그것도 돼요. 예. 네. 자, 원하시는 음악을 고르시고요. 사랑. 그 노래가 뭐죠? 사랑인가요? 파티. 파티. 근데 왜 소리가 이거 왜 안 줄여줘요, 선생님? 제가 봐야겠지. 네. 안 나오죠? 그때 말이야. 아, 이거 저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우치, 아, 상단에 보시면 동영상의 음악 이렇게 50대 50으로 되어 있죠. 네. 이게 배경음악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폭포 소리 너무 시끄러우면 동영상 방해되겠죠. 그럴 때는 동영상을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마우스 아니 그 손가락으로 여기를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동영상이 99% 나오는 거예요. 그 음악은 1%니까 거의 안 들리겠죠. 반대로 이런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누구를 인터뷰할 때 그 사람의 음성이 중요한데 음악이 너무 커버리면 안 되잖아요. 잔잔하게 막 깔고 싶다 하시면은 한 음악 비율을 20% 정도. 그런데 이 컷마다 제가 조절이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가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많이 구현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 개념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세 개를 다 합친 게 프로 편집에 다 있거든요. 한번 눌러볼게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나와있죠? 클립 추가. 클립 추가라고 나와있죠? 네. 그거 눌러보시면. 뭐라고 못 들었어요, 지금. 자, 프로 편집에. 프로 편집. 클립 추가. 자, 클립은 우리가 이미지나 영상 한 단위에요. 그걸 부르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아까 내가 혹시나 놓친 것들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맞다. 그것도 넣어야지. 아, 했을 때. 예, 네, 아까 처음에 우리가 하셨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순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꾹 눌러가지고 앞뒤로 하시면은 영상 순서를 바꾸실 수 있어요. 클립 추가해서. 자막도 할 수 있는 그것도 자막. 자, 시작하시고 다시. 자, 그럼 클립 추가 됐고요. 삭제는 할 수 있나요? 네. 선택한 걸 삭제는. 삭제도 아까 X. 클립 추가 보시면 X이죠. 클립 추가. 자, 두 번째 클립 편집 나와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프로 편집에 클립 편집. 두 번째 거. 프로 편집 누르시면, 네. 네. 자, 여러분, 요게 조금 이제 괜찮은 건데, 자, 볼게요. 자. 나는 동영상을 예를 들면 뭐 5분짜리를 찍었어. 근데 내가 쓰고 싶은 부분은 딱 그 한 10초 정도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필요한 부분, 나머지 다 필요 없을 때 그거를 자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 제가 클릭한 여기 밑에 보시면 동영상들이나 이렇게 나와있죠. 여러분들 찍으신 거 하나를 클릭해보세요. 동영상을 5초짜리든 뭐 3초짜리든. 자, 그걸 클릭하시고 다시 내려보시면 이렇게 지금 성냥 모양 두 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손가락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앞뒤로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떠한 효과가 나올까요? 아니 시간이 뭐 이렇게 나오고. 빨리 지나가고? 아니요, 빨리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부분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총 5초짜리인데 3초에서 4초만 필요한 거예요. 아니 뒤에 거는 따뜻한 안 나와요. 아, 그거 잘 클릭하셔야 돼요. 성냥 머리를 잘 눌러요. 성냥이 요거 요거 디테일하게 눌러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회전 있죠. 아까 이렇게 찍었다 이렇게 찍었다 하니까 완전 뒤죽박죽이잖아요. 회전 눌러보세요. 돌아가요. 맞출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이제 아무 때나 찍어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속도가 있는데 속도는 이 구간을 내가 빨리 넘길 수도 있고 천천히 넘길 수도 있고 이건 뭐 굳이 이렇게 필요 이상 쓰실 때 빼고는 뭐 없으실 것 같아요. 여기 다 되셨으면 이제 여기 우측 상단에 체크 하면은 그 부분만 잘려버려요. 네. 자, 근데 지금 저희가 클립 편집을 잠깐 동영상을 클릭했잖아요. 사진도 있죠. 사진 한번 클릭해 보세요. 동영상 말고 어디서? 사진. 아까 클립 편집에서. 자, 사진은 딴 거 없어요. 이게 몇 초 동안 나올 것인가를 고르실 수 있거든요. 3초 이상 넘어가면 되게 지루합니다. 사진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해서 초를 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 사진은 여기 보시면 사진 지속 시간이라고 나오죠.
이건 4.5초. 뭐 조금 줄이면은 1.8초 그러시고. 이렇게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사진을 편집하는 거예요. 다 되시면 우측 상단에 V체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자막. 자막. 자막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퀄리티가 좀 달라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상을 인터뷰했는데 그 사람의 농장 명 그리고 대표님 성함 전화번호 이런 것도 있으면 좋잖아요 영상에. 자, 그걸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 나옵니다. 자, 자막은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총 10초짜리 중에서 이 자막은 2초에서 3초까지 노출시키겠다. 요 개념이거든요.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영상에 따라서. 나는 알겠죠. 어떤 자막이 어느 초에 들어가야지. 자, 여기 보시면은 요 고속도로 같이 생긴 거 있죠. 요거를 여기 바에다가 위치시켜 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움직일 때 따라서 여기 영상도 같이 바뀌죠.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영상을 내가 골라주시면 돼요. 자, 골라주신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 T 텍스트 플러스 자막 추가. 그러면 여기 입력하라고 나오죠? 자, 다시 설명할게요. 제가 뭘 누르려면 자막을 눌렀습니다. 자막. 자막은 내가 몇 초에 노출하겠다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보니까 한 7초쯤에 여기 농업 생명 농촌 미래라고 해서 기술센터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내가 자막을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거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죠. 농업 기술센터 하시고 확인.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아까 우리 말풍선 맞는 것처럼 하나 나오거든요. 그거를 여기 보시면 여기 재활용 표시 보이시죠? 돌아가 있는 거. 그거를 잡고 늘려보세요. 이렇게. 돌려도 보시고요. 네. 저는 처음에 사진을 하고 그냥 기도를 올리려고 했더니 클릭 추가를 누르고 있는데 자막 위치도 여기 클릭하시면 이동시킬 수 있어요. 여기 편집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이 부분만 내가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황색이에요. 이 부분만 나오시는 거예요. 다른 특정을 하면은 어떻게 나가나? 실은 이것은 사진만 하는 건데 나올 부분만 해야 나올 돌려가지고 거기다 체크를 해야 돼. 체크를 이것만 나오고 그 다음 또 나오고 그런 거에 똑같은 똑같은 소리에 연결이 안 돼. 그 3분짜리가 이제 1분을 줄었죠. 뒤 앞에 있던 거 잘렸구나. 앞뒤로 다 잘라버렸어. 다 잘라면 편집 클립. 1분짜리가 클립 편집을 하면 되죠. 다시 네. 이것도 들어가려면 클립 편집을 하면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성냥개비 또 나오죠. 이것도 조정하실 수 있어요. 지금 거의 기본 2초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 8초에서 나는 뭐 더 길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누르시면 돼요. 여기 성량 앱이 이걸로 자막의 노출 시간을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 되셨으면 여기 체크 누르시면 되고, 여기 글자 색깔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배경 때문에 색깔 안 보이는 분들은 맞게 바꾸시면 돼요. 자, 하나만 되느냐, 여러 가지 계속해서 추가하시고 싶으신 만큼 눌러주시면 돼요. 원하는 곳에 여기 봐주시고. 7초. 자, 스티커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은 개념. 스티커 어디서? 자, 아까 V 체크 누르시고, 프로 편집에 자막 옆에 있어요. 스티커. 스티커. 내가 원하는 곳에 시간대를 두시고요. 여기 보시면 스티커 누르면 여러 가지 나오죠. 하나 클릭하셔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얘네 얼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고객의 얼굴을 또 초상권 때문에 지키고 싶을 때는 그 부분에다가 탁 놓고 넘기시면 돼요. 초도 이렇게 아까 똑같이 개념은 계속 똑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또 V체크. 네, V체크 적용하시고 싶으면 V체크.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옆에 스티커 옆에 뭐가 있습니까? 전환. 자, 전환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사진이든 영상이든 10개 정도를 뽑았었잖아요. 그 사이사이 넘어가는 효과예요. 그게 없으면 딱딱딱 끊겨서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개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그 효과가 시계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원 같은 경우에는 원처럼 이렇게. 표적 분위기. 네,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어요. 자, 길이에요? 이렇게 되는 구간이. 요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몇 개 안 돼서 하나씩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20개, 30개 넘으면 너무 일일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땐 여기 톱니바퀴. 요거 눌러보시면, 모든 클립을 효과에 사용, 아니면은 무작위 효과. 요런 거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저는 근데 두 번째 요거, 같은 효과를 계속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너무 막 다양한 효과 넣으면 과유불급이거든요. 오히려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하시고 우측 상단에 보이지. 자, 조금씩 변해 가나요? 네, 여기 진행 상황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음악. 아까 질문하셨죠? 내 음악은 안 되냐고. 내 음악. 여기서 제공되는 것 말고 내 거. 내 거를 한번 볼게요. 자, 음악 눌러보시면 지금 아까 우리가 테마 눌린 것 때문에 미리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거 휴지통으로 지워볼게요. 음악 눌러보시면 휴지통 나와요. 없으시면 그냥 그대로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자, 처음에 발을 갖다 놓으시고요. 음표 눌러볼게요. 음표. 자, 눌러보시면 이렇게 사전 로드는 기본 준 거, 여기서 쓰라고 준 거. 그 다음에 내 음악. 내 음악 눌러보시면 내 MP3에 나의 18번 곡들 쫙 나오죠. 있는 것들. 네. 아우,
밀리기 만보. 네. 자, 볼게요. 한번 클릭을 하면 요런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음악을 그 뭐야, 조용필 씨의 킬리만자로 표고 앞에 엄청 길잖아요. 그거 언제 다 듣고 있어요? 영상 다 끝나겠네. 자를 수 있어요. 내 영상도. 음악을 내가 클라이막스만. 예를 들면 땡벌에 난 지쳤어요부터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죠. 요거를 가입 표시를 잡고 움직이시면 돼요. 요렇게. 그 다음에 앞부분 인트로가 너무 길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또 뒤로 싹둑 잘라버시면 돼요. 안 잘라버리면 뭐 처음부터 하실 분들은 하셔도 돼요. 그대로. 안 잘라버리면 네. 그렇게 하셔서 다 되신 분들은 음악 추가. 자, 그럼 추가가 됐죠? 이렇게. 자, 음악 추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 서 음표를 누르고요. 사전 로드는 기본 제공되는 음악이에요. 내 음악은 말 그대로 내 음악. 어디 있는 거? 내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거. 자, 여기서 이렇게 쭉 했는데 음악을 클릭하시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더 자를 수가 있어요. 그냥 하실 거면 상관없어요. 그냥 음악 추가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조정하시면 됩니다. 여기 동영상이랑 이거 하는 거. 위에 음악 추가할 때 위에 동영상 얼마, 음악 얼마, 비율, 비율. 여기 음악 눌러보세요. 음악. 자, 음악 추가해서 이렇게 나오시면은 요거 나오실 거예요. 요거 조정하는 거 아까 배웠죠? 저희. 자, 그 다음에 요게 조금 재밌어요. 더빙. 더빙 하는 거. 여기 프로 편집에 더빙 있습니다. 음악 옆에 있어요, 음악 옆에. 프로 편집에 더빙.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농장을 걸으면서 농장 소개를 할 때가 있잖아요. 여기는 뭐 어느 농장, 여기는 지금 뭐 어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때는 정신없고 또 차 소리나 이런 주변 환경 소리가 시끄러울 때는 동영상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찍으세요. 이렇게. 조용한 데 찍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눌러가지고 누르면서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DJ처럼. DJ처럼. 자, 내가 처음부터 예를 들면, 자, 누르면서 여기는 금산 농업기술센터 수업 중입니다. 하고 떼요. 그 다음에 다시 들어보면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기술센터 수업 중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DJ처럼. 다 되셨으면 여기 이제 V 체크. 그리고 들어보세요. 아까 그 부분 들어가지고. 네.
끝나면은 근데 그만 되죠? 네, 다 되셨으면 고추 상단에 체크. 어때요? 본인 목소리 마음에 드시나요? 네요. 목소리 마음에 드는데? 음악 소리 나오면 금방 나와요? 음악이 아까 크게 나왔으면 크게 나와요. 너무 깨졌어. 그 더빙도 보시면은 여기 조절하실 수 있는 거 나와요. 더빙 비율도. 지금 더빙이 돼 있잖아요. 네. 그거를 지우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 지운 정도는 어떻게 합니까? 자, 지금 제가 더빙을 방금 했습니다. 네. 여기 부분은 더빙 들어가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황 색깔로. 아. 거기다가 이 발을 갖다 놓으면 쓰레기통 나오죠. 아. 내 목소리 벌어버리세요. 네. 그리고 다시 하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실습 중입니다. 대한민국 금산 기술. 이게 녹음이 하나 되고 두 개씩은 안 되는 거네요. 아니요.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부분 했잖아요. 네. 입력시키고 다른 부분에 또 넣으면 돼요. 근데 그 구간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 구간 위에는 네. 다른 데 옮겨놓고 페이지 옮겨놓고 안 되는 얘기네요. 아, 이게 지금 총 토탈 영상이에요. 사진 포함해서. 이거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거는 내 사진 있는 게 총 범위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처럼 더빙이랑 동영상 비율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 소개할 때, 예를 들면 농장 영상 소개하실 때,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농장을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주인이 목소리를 쭉 깔아주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금산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나가볼 것 같아요. 길 거부터 일단 보세요. 자, 더빙까지 다 해보셨죠? 네. 필터는 아까 그거예요. 우리 흑백 사진 넣고 하는 거. 아까 앞에 있던 거. 저 가운데 화면 한번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클립 그리기랑 무중구 있는데 이거는 그리는 거예요.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사진에다가 프로편집. 안 그려도 돼요. 내가 그리면 망쳐요. 그래서 지울 수도 있잖아요. 지우는 거예요? 지우는데 자,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다 추가시키는 거거든요. 별로 도움은 안 돼요. 내가 정말 뭐 캘리그라피나 뭐 서예를 하신다 그러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제가 저도 그렇고 일반인 분들이 하시기엔 좀 그렇더라고요. 싫어.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편집이 다 끝나는 거예요. 필터 해가지고 필터 하시면 아까 우리 흑백 사진 하는 거 그거 아까 앞에 있던 거 그거고요. 같은 거예요. 그거. 그다음에 뒤에 나머지 클릭 그리기랑 무슨 분은 우리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에 그림 그리는 거예요. 사진에다가 또는 동영상에다가 별로 쓰실 일 없어요. 잘 그리시지 않는 분 이상. 자, 그 다음에 내가 그럼 이 영상을 저장을 해야겠죠? 그거는 이제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디스켓 모양. 누르시면 여기 되시거나 아니면 다른 화면 뜨시면 HD로 하시면 됩니다. HD. 빠른 거 말고 HD. 오아지. 네. 우측 상단 디스켓 모양. 네. HD 모양. 요거만 하는 거예요? 요거 해놓고 HD 모아지 내분 얘기하는 거예요? 확인 내분 얘기 네 그럼 자동으로 돼요. 요때는 화면 홈 버튼 누르시고 나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진행이 안 되거든요. 요는 그대로 두셔야 돼요. 아 이게 판대네. 아니 조금 얘기해 일모 씨요.
집에서 막 해고해야 되고 막 안 해. 그 아래 보면 뒤집어 해야 돼. 해고해야 돼. 정 나가자마자 해요. 장담합니다. 계속해서 써봐야죠. 이거 저장은 어떻게 합니까? 저장 우측 상단에 디스켓 뭐예요? 빨간색이야. 렌더링이 내보내기하고 렌더링 그 두 개만 하면 돼요. 자동으로 진행돼요. 내보내기 자동으로 돼요. 드시면 돼요. 아니요, 이거 육수인데요. 자, 여러분 잠깐 집중해주세요. 이제 동영상 지금 알아서 할게. 폰 놔둬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잠깐 설명드릴 거는 유튜브는 한 번씩 들어보셨죠? 네. 네. 뭐 싸이의 뭐 강남 스타일이 60억 뭐 30억 금방 나왔다. 거기서 얘기하는 게 유튜브거든요. 유튜브는 뭐냐면 동영상을 올리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올리고 볼 수 있고. 근데 여기는 용량 제한이 없거든요. 반대로 보면은 나의 영상들을 여기에 엔드라이브나 다음 클라우드처럼 내 채널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다 올려놓으면 퍼나르기가 쉬워요. 왜냐면 주소가 공유되거든요. 카카오톡에 올릴 수도 있고, 방금 내가 찍은 거. 왜냐면 내 폰에 이거 언제 다 들고 다녀요? 내 폰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올려놓으시면 인터넷만 연결되면 언제 어디서든지 페이스북 그룹에도 페이지에 유튜브에서 뺏을 수 있게 뺏을 수 있는 엔드라이브 절복 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용량 제한도 없죠. 용량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죠. 근데 엔드라이브도 거의 용량 제한이 없잖아요. 엔드라이브 30기가. 아 그래요? 네. 버스시려면 돈 더 내야 돼. 근데 우리 뭐 그거 이상 쓰나?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접근하기도 쉽고. 유튜브에서 넣으면은 10원은 내가 다 뺏을 수도 있다는 얘기. 그렇죠. 다른 데다 옮길 수도 있고. 네. 그럼 내 것만 또 따로 모아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미지도 배웠고 영상도 배웠는데 유튜브를 연결시키는 것까지 하면은, 왜냐면 나만 좋은 거 알면 소용없잖아요. 내 동작 내가 다 아는데 그거를 고객분들한테 연결시키는 접점 부분을 유튜브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 공짜예요. 유튜브는 얼마도 없고 모아보기 하도 내 것만 모아놓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 다양한 스킬이 있는데 오늘은 올려보는 것까지. 뭘로? 폰으로. PC로는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 시간 없잖아요. 바쁘시니까. 그래서 지금 영상 이제 얼추 다 내보내기랑 렌더링 다 되셨죠? 네. 그것도 갤러리에 들어가시면 비디오쇼라고 또 폴더가 생겼을 거예요. 갤러리에. 찾아보는 방법은 갤러리에 들어가시면 비디오쇼에 폴더가 생겼을 겁니다. 혹시 유튜브 어플 없으신 분들은 지금 다운받아주세요. 비디오 쇼? 유튜브라고 또 있어요? 네, 어플. 어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보이죠? 빨간 거죠? 빨간 거? 네, 빨간 거. 빨간 거의 재생 모양. 비디오 쇼 없는데 또 와 있구나. 여기 인터넷에서 유튜브. 요거 다운받아 공유로 나오네. 네, 바로 하셔도 되고. 자, 렌더링까지 다 되셨나요? 배경을 계정을 만들어요. 아, 그거, 네, 계정 확인돼요. 아니, 다른 이름으로 하려면, 네. 내 카메라 안 보여도 자꾸 시계를 하려면 확인할 테니까. 50분 정도. 이렇게 뜨는 거랑 딸려 하는 거예요? 네, 딸린 거예요. 공개로 한 거죠. 네. 자, 유튜브 들어가시면 요 화면 나오실 거예요. 네.
있는데 네? 이게 그 업로드를 와이파이로 와야 돼요. 자, 같이 할게요. 같이. 같이. 자. 유튜브 들어가서 요 화면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 모양 눌러보세요. 없으신 분들은 여기 그 석상자에 쓰실 거예요. 다른 이쪽으로 보면. 그거 누르면 업로드가 있어요. 홈페이지야? 여기서 요거 사람 안 나오는데? 석상자 눌러보세요. 그런 건 네. 그러면은 업로드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요런 화면 나오셨어요? 예. 아무것도 없죠? 아니, 그것도 안 나오는데. 네, 당연하죠. 아무것도 안 올렸으니까. 네. 그러시면은 이제 올릴 때 요거. 아니, 저한테 안 나오는데. 업로드. 내 업로드한 영상.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요거. 선생님. 처음 하신 거 같은데 너무 많이 드세요. 지메일 있으면 지메일에서 이렇게 화면 나오시는 분들은 이거 여기 사람 모양으로 업로드 누르시면 되고 안 나오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석상자 보이실 거예요. 그거 누르면은 내 업로드 영상이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비디오 쇼를 클릭을 하면 네, 그리고 채널 만들기 네. 네, 당연하죠. 올린 게 없으니까. 아, 그 같이 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올렸으니까 나오겠죠. 이제 비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올린 거 없음. 안 올렸는데 올라와 있다. 해킹 당한 거예요. 자, 이렇게 눌러주세요.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최근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눌러보시면 뭐 가짜 영상 나오실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올리고 싶은 거를 클릭을. 아, 올리면 근데 절대 못 내리잖아. 아니, 그 삭제할 수 있어요. 삭제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요렇게 화면이 나오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영상에 클릭했다면. 그 다음에 제목을 적으실 건데 유튜브는 제목을 이제 잘 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농장 이름이나 하신 사업은 반드시 들어가셔야겠죠. 예를 들면 뭐 제 이름이 김성종이니까 김성종의 무슨 무슨 농장 소개. 자기 이름이 들어야 되니까. 키워드죠. 키워드. 이름이. 네. 사장님 이름 좋으시고 농장 이름도 꼭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그 영상에 대한 내용.
예를 들면 소개 영상이다. 금산 농장 채널 만들면 들어가서 아, 채널 만들기는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확인. 그러면 지금 전개하는 농장 말고 확인. 아니 이거 항상 이것만 야 이것만 이것만 뒤에 뒤에 온도도 없습니다. 그렇죠? 상태가 지역을 필요 없이 이렇게 하고 사진이 댓글하는 거 없어주세요. 댓글하는 거 6화원씩 적으시면 돼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걸 왜 적으시냐면 동영상을 클릭하면 밑에 설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있고 없고가 차이가 커요. 그래서 날짜 2015년 6월 19일 장소 금산 농업기술센터 내용 스마트폰 이미지 동영상 강의 이런 식으로 6화원씩 날짜까지 써주시면 좋아요. 자, 설명까지 다 적으셨으면 태그는 우리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키워드 우리 네이버 검색할 때 뭐 쓰잖아요. 뭐 예를 들면 금산 맛집, 뭐 금산 펜션 이런 식으로 그때 펜션이 그 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쓸만한 검색어들 있죠. 그걸 여기다가 미리 망을 펼쳐 놓는 거예요. 하나 걸리면 몇 개 뜰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금산, 그 다음에 농장, 작물 이름 이런 것들. 그리고 요거 태그 하시고 단어 쓰시고 콤마 하시면 됩니다. 치고요? 네, 예를 들면 금산 치고 콤마. 아~ 그 다음에 다음 펜션 치고 콤마. 저기 아니면 이렇게 꼬랑 자리. 아, 꼬랑 자리. 꼬랑 자리 거 아니면 안 된대네. 잘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태그까지 다 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비행기 모양이죠. 그거 누르시면 업로드가 돼요. 요거 활용하는 거는 장성혁 대표님께서 해주실 거거든요. 유튜브 거기서 자세하게 배우시면 돼요. 오늘은 올리는 것까지만 만들고 올리는 것까지 오늘 한 거는. 네.